라하, 안녕하세요. 라그나 게임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실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이템 거래소에서 구매를 하시면서 잘못 사신 그런 경우 없으신가요? 저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상기시키고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쉐이퍼 목걸이를 구매한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럼 우리들은 분명히 능력치 필터의 쉐이퍼 영향력을 검색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목걸이라고 치겠죠? 자, 이 상태에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쉐이퍼만 보이죠? 하지만 우리들이 매물을 찾다 보면 스크롤을 계속 내리게 될 거고 이렇게 합쳐져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각성 제어업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합칠 수 없기 때문에 베이스를 구한다면 이 두 개는 구매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합쳐져 있는 게 좀 안 보일 때도 있어요. 쉐이퍼만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보이면 이걸 우리들이 주시를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 왼쪽 문양만 보고 그냥 구매해버리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방지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능력치 그룹 추가를 눌러주세요. 이 상태에서 제외를 누르고 내가 제외시킬 옵션을 정할 수 있는 겁니다. 대속자, 엘더, 사냥꾼, 전쟁군주, 그리고 십자군,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쉐이퍼만 나오게 됩니다. 그럼 우리들이 영향력이 결합된 아이템은 검색이 안 되게 되는 거죠. 온리 쉐이퍼만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외 필터를 이용해서 구매를 하시면 되는데, 우리들이 베이스를 구매할 때마다 이렇게 하면 너무 이 다섯 개 치기가 힘드실 수 있단 말이죠. 이 경우에 북마크에 추가를 하셔서 이용하시면 이제 내가 만약에 나중에 대속자가 필요하다면 여기에 대속자를 써주시고, 그럼 여기 들어갔던 옵션이 쉐이퍼였죠. 그럼 여기다가 쉐이퍼 이렇게 치면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방법보다 더 간단하고 편하게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이용을 하셔서 좀 더 안전하게 거래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베이스를 볼 때 각성자 여부는 하나의 영향력으로만 합칠 수 있습니다. 근데 옵션에 보면 영향력 옵션이 두 개인데도 불구하고 두 개의 옵션인 걸 사버리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확인하는 방법이 첫 번째로 이 마우스로 확인을 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는 영향력 옵션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오른쪽 보시면 빨간색으로 대속자라고 보이시죠? 이게 하나만 있어야 돼요. 만약에 대속자, 대속자 이렇게 있으면 그거는 구매하면 안 되는 베이스가 되는 거죠. 우리들이 전 시즌에 보면 시체 폭발 같은 경우에도 그 시체 폭발만 한 옵션만 보고 구매를 해야 되는데 나머지 하나도 십자군 옵션이어서 잘못 산 경우 없는 분이 없을 정도로 많이 그러셨을 거예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제 추측입니다. 그래가지고 항상 옵션을 잘 확인해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보시면 영향력에 보면 나머지는 전부 다 쉐이퍼, 뭐 여기 보면 십자군도 십자군, 대속자인 대속자, 사냥꾼엔 사냥꾼, 전쟁군주엔 전쟁군주, 이런 식으로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엘더만 접두어에 보면 섬뜩한이라고 표시돼 있죠. 자, 이상하게 전미어에는 엘더라고 표시가 되는데 접두어에 섬뜩한이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섬뜩한이 나오면 아, 이건 영향력이구나 이렇게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엘더 베이스나 뭐 살 때 헷갈리지 않고 잘 구매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한 거래하시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바.